안녕하십니까, MS투데이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정말 야외 활동 즐기기에 딱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날씨와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춘천시에서 선정한 사색의 길, 그 중에서도 역사 인물길인데요. 총 거리 2.5km, 4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 길을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춘천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은 조선시대 춘천 읍내장을 계승한 전통시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춘천 중앙시장으로 불리다가 시장 현대화와 함께 춘천 낭만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시장의 특색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시장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많은 조형물과 벽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문화 요소가 시장 구석구석에 숨어있어 찾는 재미, 보는 재미가 모두 쏠쏠했습니다. 그럼 시장에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중앙시장 맛집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춘천 낭만시장에서 떡볶이와 튀김만두 3대장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본격적인 도보여행 시작하시기 전에 와서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도 좀 먹고 다음 코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약사거기에 위치한 중림동 성당입니다. 1953년에 지어졌다는 이곳은 당시 우리나라의 석조 성당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 근대 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성당 자체의 멋과 풍경 때문에 서정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산책하실 때 이렇게 오래된 성당의 따뜻한 분위기 함께 느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한창일 때 찾아오시면 이런 풍경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나 사진 찍을 곳을 찾고 계신다면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 바로 앞에 위치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그럼 잠깐 쉬다가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망대에 가고 있습니다. 망대는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화재나 괴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랜 시간 언덕 가장 높은 자리에서 동네를 지켰다는 사실이 정말 낭만적입니다. 다만 올라오는 길이 다소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니 망대 골목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골목의 풍경이 마치 3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정말 정겨움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이곳은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근 작가와 권진규 작가가 젊은 시절 살았던 곳이라고 하니 그 흔적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깊을 듯 합니다. 네, 저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장소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효자동 낭만골목입니다. 벽화마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효자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되는 낭만골목은 뭉클코스, 레트로코스, 상상코스 등 3가지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스마다 이름에 어울리는 다양한 볼거리와 벽화들이 준비되어 있어 천천히 거닐며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소요시간은 걸어서 10분 정도인데요. 벽화마을에서 가볍게 사색 즐기고 싶으시다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춘천시가 선정한 사색의 길 코스를 살펴보셨습니다. 산책과 함께 의미 있는 장소를 돌아볼 수 있어 아주 뜻깊었는데요. 하지만 언덕이 조금 많아 가벼운 산책 코스로 이용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벼운 신발을 신으시거나 물 한 병 챙겨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MS투데이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